내 사주를 타로 해서 뭐냐? 나 좀 봐줘봐. 네. 응? 아니 나 얼굴 네? 보라는 게 아니야. 보라고. 너 타로. 타로를요? 어. 타로를요? 선생님한테? 응. 어. 타로.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관심 있으셨어요? 타로에? 이거 보시죠. 이거 뭐야? 이게 해석하면. 임신, 출산. 응? 나 배경 있어. 끝이야? 네네. 진규가? 네, 맞아. 아유,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졸리니? 응? 답답해. 일이 안 돼? 네, 맞아. 아, 요새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아. 너 뭐해? 일적으로 지금 힘들게 들어온다, 선생님이니까? 응? 지금 갖고 있는 일을 지금 뭐 옮기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뭐, 뭐야? 응? 안 하려고 그래? 방금이 딱 들어왔어? 그건 아니고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손님이? 네. 뭐 장사해? 그쵸? 일종의 장사죠. 뭐 서비스? 응? 네, 서비스 상담? 상담? 뭐 하는 거야? 타로 보는 사람이? 네. 근데 타로 보는 사람이 타로에 안 나와? 아, 나오는데. 응. 없잖아 지금. 돈이 나가야 되고 지금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너 이거 이 타로 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이거 계속 하려고 그래? 지금 안 하는 걸로 나는 지금 들어오는데. 오래됐어요. 예전에 강남역에서 언니들이랑 할 때. 줄도 서고 꽤 잘 나갔었죠. 얼마나 했는데? 7년? 7년? 응. 근데 내 처음부터 내 사업을 했었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응. 언니들이랑 같이 하다가 응. 이제 제가 다산동으로 네, 오픈을 했죠. 한지 얼마나 됐어? 한지가 2년? 근데 지금 뭐 접을까 아니면은 뭐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온 거야? 아니 요즘 손님들은 직접 줄고 또 제가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렇고 내 사주를 타로 해서 뭐냐? 뭐 다 나오는데 아 나오는데 생겼네요 곧. 근데 그게 작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 좀 봐줘봐. 네. 아니 나 얼굴 네? 보라는 게 아니야. 뭐라고? 너 타로? 타로를요? 어. 타로를요? 선생님한테? 응. 어. 타로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관심 있으셨어요? 타로에? 진짜 나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타로 옛날에도 한번 봤거든. 아 관심 있으셨구나. 여기 좀 떠봐가지고 들려나 모르겠네. 아. 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 세 장 왼손으로 뽑으셔야 돼요. 왼손? 네. 너 왼손잡이야. 원래 왼손잡이야. 나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별거 다 안다 진짜. 자, 볼게요. 이거 과거 가지고 이게 현재 이게 미래예요. 선생님이 그동안 좀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던 것 같은데? 외롭지.
그렇죠. 네, 과거에는 선생님이 많이 외로우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카드문은 더 썰다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선생님이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깨트려보는, 영혼을 깨트려보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미래 카드가 너무 좋은 게 나왔는데? 뭐요? 러브. 러브? 네. 뭐. 선생님, 곧 인연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시작하실 수도 있고. 요, 러브 카드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진짜로 주변에 인연자가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만 뽑는 카드거든요. 혹시 실례지만 만나시는 분 계세요? 네. 아, 계세요? 그러면 조만간 나타나겠네. 언제?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집 가는 거에 면사포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언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세자. 여기서 볼 거야. 전사는 안 보세요? 요즘 전사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 걸지 마세요. 이거 찍어요 그냥. 어? 그냥 찍어요. 찍어요. 잠깐만. 자, 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세자 이거 보세요. 썬. 썬 여름. 왜? 여름에 나타나겠네. 뭐를? 아까 말씀드린 인연. 아까 지금 겨울이 러브. 저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남자? 근데 여름으로 땡겼어 또? 여름이라고 나오네. 카드에서. 여름이라고 나왔고요. 자, 이거 보시죠. 이거 뭐야? 이게 해석하면 임신, 출산. 응? 지금 애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야, 애를 갖는다고? 배경했어. 어? 그래도 임신한다고 나왔는데? 잘 봐줘요. 선생님 잘 봐줘요. 선생님 근데 카드가 거짓말을 안 해요.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기가 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쵸. 선생님 나에게 있잖아. 그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제자들이야, 제자들. 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해줄 거 여기서 끝나는 더 뽑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주죠. 아씨, 너 이게 한 10년 했다면 너 좀 이상해. 타로 진짜 너 잘 보는 거야 이거? 아니 선생님 얘 막내는 잘 나갔었다니까요. 얘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그냥 선생님 이제 전사 그냥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한 번만 더? 더 볼 수 있는 마지막? 어. 마지막으로 그럼 딱. 타로에 꽂히신 거 아니세요 지금? 네, 이거 보고 나한테 왔으니까 한 번, 아니 해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야. 선생님 문서원 들어올 일이 있으시네. 문서원 있으신데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아니 한 거 없는데. 그래요? 근데 조만간 문서가 들어온다는데? 올해? 응! 종이! 종이가 들어온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하시려는 계획이 그래도 잘 된다. 지금 뭔가 선생님이 일을 꾸미고 계신데 그게 문서원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일이 잘 추진이 된다. 그렇게 해석되는 카드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여름에 남자친구도 생기시고. 지금 너 근데 이거 있잖아. 생기는데 전부로 하나. 아니 나 너 지금 이거 카로 하는 거 봐. 내가 지금 카로 두 번째 보는 거거든? 네. 근데 너 좀 서둘러. 너 내가 아무리 봐도 있잖아. 나는 이거 카로 모르겠는데 너 있잖아 이게 서양이 조금 다
이래갖고 돈 벌겠니? 나도 이렇게 상담을 하지만 뭔가가 시원해야 되잖아. 네. 어? 뭐 기분 나쁜 말이든 뭐 좋은 말이든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근데 뭔가가 이렇게 팩트가 없는 것 같아 너.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네가 좀 마음을 분산하는 거 아니냐? 응? 야, 아무리 그래도 동양 점사가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돈 벌려고 하면. 올보다는 내년이 나아요. 내년이 낫고, 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거기 입지도 지금 안 좋게 들어와. 응? 손님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배고픈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장사를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야. 맞잖아. 맞아요. 야, 니네 가게가 거기가 조금 이렇게 네. 저기 뭐야 약간 이렇게 외졌어? 들어가고 지금 네 맞아요. 어? 외져 있어요. 외져 있어요?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가게 자리가 조금 뭐가 막고 있어 지금. 네 맞아요. 요즘 공사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점점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지금 막혀 있어. 그리고 가게 자체가 커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타로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네가 이거를 조금 지금 두 가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냐면 선생님 봤을 때는 운도 없는 것도 있어. 근데 너의 실력이 조금 너는 잘한다고 하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타로를 왜 나보고 봐달라고. 내가 내 사주를 몰라서 네가 아무리 맞는 소리 해도 내가 서양을 믿겠니? 응? 실력이 믿지 네 말을 믿겠냐고. 근데 너를 존중해줘. 내가 존중해주니까 내가 존중해주는 거는 네 실력을 보려고 한번 카드를 펼쳐보라고 했던 거야. 근데 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말씨가 이렇게 사후 설명을 네가 똑부러져야 되는데 너는 흐려 말씨가.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좀 미쓴 것 같고 가게 기운이 되게 나빠. 음산한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한번 옮겼으면 좋겠어. 조금 나와. 쪽으로 나와서 네. 네가 다시 한번 펼쳐 조금 공부 좀 더 깊게 하고 좀 해보면 선생님 봤을 때는 올보다는 네. 내년 하반기 7, 8월까지 좀 지나고 나면 네가 조금 괜찮은 앞으로 한 1년 넘게 더 너를 조금 실력을 갖춘다 생각을 해봐봐. 알았어? 네. 저 선생님 근데 저 남자친구는 언제쯤 생길까요? 너 남자친구 없지 않잖아. 헤어졌어요. 근데 저는 못 보네. 선생님 때는 너 어? 남자하고 헤어지지 않았어. 너희들 지금 자존심 싸움이야.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줄까요? 받아줘. 근데 네가 있잖아 문제가 뭔지 알아? 네. 너 있잖아 좀 뻣뻣해. 어? 맞아요. 없어. 그냥 무슨 뭐 네가 뭐 양귀비 뒷다리처럼 너 자뻑이 좀 사는 것 같아. 네가 전화해봐. 지지배야. 네. 알았지? 네.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야. 야, 하루 좀 알았지? 네. 좀 능력을 키워. 그리고 다음에 네. 일단 대로 바꿔봐. 네. 돈 좀 들어올 것 같아. 알았지? 네. 1년 반이야.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봐봐. 실력 갖추고. 네. 알았지? 네. 잘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